인생을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할리우드 영화를 볼 때 영화가 끝나는 순간 딱 뜨는 이름이 있습니다. 번역 황석희. 영화 팬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이름, 번역계의 탑티어 황석희 번역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세상에. 우리 먼저 시네타운 가족분들께 인사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네, 인사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4883님이 번역은 물론 입담도 무시무시한 황석희 번역가님 오셨군요 하셨습니다. 입담도. 오늘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딱히 입담이 무시무시하진 않는데요. 네. 걱정스럽네요. 이게. 아유, 번역하시는 것만 봐도 저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경선님이 황석희 번역가님 아직도 그 독특한 명함 쓰시는지 궁금하대요. 예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양면 검은색 배경에 세상을 번역하다라는 문구와 함께 꼭 영화 끝나고 엔딩 크레딧에 이름 올라가는 것처럼요. 양면에 번역가님 정보가 일자로 쭉 적힌 그거 진짜 아이디어라다고 생각했대요. 예, 아직도 그걸 쓰고 있고요. 와. 그 문구는 제가 아주 막 초보일 때부터 쓰던 문구여서 좀 여기 타투도 있어요. 세상을 번역하다 세상에 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직도 그냥 너무 간단한 명함이어서 무슨 디자인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양면이 다 까맣거든요. 그래서 앞면은 자막처럼 두 줄로 영화 번역가 황석희 세상을 번역하다 이렇게만 써 있어요. 너무 멋있다. 뒷면은 영화 크레딧처럼 올라가는 크레딧처럼 해놨거든요. 뭐 폰, 뭐 이메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는 뭐 돈 안 드는 디자인이라 좋아하는데 제가 한 거여서. 그 문구 자체가 너무 와 멋지네요. 거의 매일 작업 중이시라고 혹시 뭐 스포가 안 되는 선에서 어떤 작품 진행 중이신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예, 거의 매일 작업 중이고요. 지금 NDA 그러니까 비밀 유지 협약이 없는 한에서는 가이리치 감독의 커버넌트라는 전쟁 영화가 있고요. 또 뮤지컬 중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뭐 비밀의 화원으로 나올지 모를지는 모르겠지만 뮤지컬 작업하고 있고. 근데 NDA 걸려있는 작품들이 재밌는 작품이 훨씬 많아요.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걸려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예. 한 작품만 하시는 게 아니군요. 진짜 바쁘시겠네요. 예, 일에 치입니다. 근데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이요. 5300님이 번역가님 SNS를 자주 본대요. 근데 진짜 어마어마한 딸 바보라고. 아침에 딸이 인형이나 장난감 무기 하나씩 쥐어주면서 이거 들고 다녀오라고 이렇게 무기를 쥐어준다는데 오늘도 그랬냐고 물어봐 주시네요. 이게 보통 인형을 하나씩 꼭 쥐어줘요. 아, 너무 예쁘다. 이게 제가 운동가로 나갈 때 보통 많이 쥐어주는데 아이고야. 오늘은 딸이 먼저 나가서 딸이 저보다 30분 정도 먼저 등원해서 뭘 딱히 준 건 없습니다. 시간이 얼추 맞으면 제가 등원시키고 이렇게 오는데 오늘은 한 30분 애매하게 모자라서 오늘은 제가 하원만 하기로. 저는 원래 하원 담당이거든요. 저 딸이 그 낯선 행성이라는 책을 너무 자기 전에 매일 읽어주는데 너무 좋아요. 근데 정말 너무 신박한데 너무 읽는 게 막 비리비리 빠라빠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와, 누가 이렇게 번역을 잘했지? 이렇게 봤더니 역시 거기 이름이 있어서 깜짝 놀랐었어요. 와, 그걸 보셨군요. 네. 되게 어렵지만 재밌고 신박하고 아이 눈에는 정말 너무 좋은가 봐요. 예, 그 오히려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약간 자기들만의 용어처럼 돼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황석희 번역가님의 대표작들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2013년 영화 월플라워를 시작으로 데드풀 시리즈, 베놈 시리즈, 최근에는 존윅 4,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보 이즈 어프레이드까지 10년이 넘는 동안 와 500편이 넘는 영화들을 번역하셨습니다. 와, 이 정도 되면 와 내가 언제 이렇게 많이 했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매년 쌓이는 게 책이랑 다르게 마감이 빠르다 보니까 이게 순식간에 쌓이거든요. 제가 시네타운을 2016년인가 나온 적 있어요. 지금 4년, 한 7년 만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도 지금 몇백 편이 쌓인 거죠.
진짜 어제 프로필을 새삼스레 이렇게 뒤져보는데 정말 한 16, 17페이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많이 하셨다 했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의 이름이 알려진 건 마블이나 뭐 코믹 영화들이었지만 사실 뭐 예술 영화 같은 작은 영화도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하셨어요. 제가 좋아해서 또 자주 우리 이야기했었던 툴리, 아이토니아, 비드소마 등등 황석희 번역가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데드풀의 번역가랑 문라이트, 아바타 물의 길을 번역가가 같다는 게 놀라웠다는 얘기도 하세요. 이렇게 번역 색깔도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하시는 거예요. 예, 아무래도 배우분들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배우분들도 각 작품마다 다른 캐릭터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캐롤을 번역할 때랑 데드풀을 번역할 때랑 같은 톤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캐롤 예전에 그 영화의 댓글 중에 평 중에 제일 재밌던 게 그거였어요. 캐롤의 가장 큰 반전은 네. 데드풀 번역가의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때마다 다르게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 아 배우 같다. 너무 재밌네요. 그럼 그 댓글들도 다 그렇게 챙겨보시는 거예요? 가능하면 봅니다. 세상에. 예, 어떻게 평하시는지는 봐야 되니까 오. 요즘엔 또 다 자막을 평하시잖아요. 아, SNS에도 네. 평하시고 그러면 틀린 걸 찝는 분들도 있고 참고가 되는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와, 그거 다 보시는구나. 우리 노래 듣고 와서 번역가님과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눌 겁니다. 오아시스의 Stop Crying Your Heart Out. 이 곡을 신청하신 이유가 있다면? 오아시스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뮤지션이고요. 네.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쪽 타투에 원래 이제 아내 이름, 딸 이름이 써 있는 타투거든요. 세상에. 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 문구인데 당신 안에서 매일매일 나의 오아시스를 발견합니다. 이런 문구예요. 근데 여기 오아시스의 오가 대문자입니다. 네. 이거는 제 팬심이 슬쩍 들어간 타투예요. 그래서 오아시스를 너무 좋아해서 그 중에 하나 뭐를 소개하면 좋을까 하다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을 골랐습니다. 네, 우리 이 곡 듣고 다시 만나요.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한이가 사랑하고 배우 이성균이 사랑하는 배우 권상우가 사랑하는 배우 이은지가 금쪽같이 아끼고 배우 김선영이 열렬히 사랑하고 애정하는 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이준혁이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번역가 황석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세상에 현주님이 번역가님 얼굴에 목소리까지 좋은 거 반칙이시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목소리를 처음 듣는데 진짜 저도 이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감사합니다. 창화님이 번역가님 보고 영상 번역에 뛰어들었대요. 벌써 4년차가 됐다는데 항상 번역가님의 번역 보면서 공부하고 있대요. 응원한다고. 저도 응원 한 번만 해주세요 하셨어요. 예, 4년차 뭐 동료네요. 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성우님이 믿보자 황석희님 반갑습니다. 믿고 보는 자막이라고요. 처음 들었어요. 믿보자는. 믿보자. 감사합니다. 좋네요. 최근에는 뮤지컬 미세스 다파이어를 또 번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곧 개막할 연극 저희가 아까 문화상품 때 소개해드렸는데 연극 2시 22분 고스트 스토리에도 번역으로 참여하셨다고요. 뮤지컬이나 연극 번역은 또 영화랑 좀 다른가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영화는 이제 완성된 프로덕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우가 바로 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우가 바로 하는 걸 제가 옮겨서 관객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뮤지컬이나 연극 같은 것들은 영어를 제가 옮겨서 그 옮긴 것들을 배우가 바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네요. 그게 좀 재밌어요. 배우분들이랑 할 때는 또 뭐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제가 써드린 게 그걸로 이제 연기를 하시는 걸 보면 좀 재밌기도 하고. 그러게요. 예. 아까 추천을 하셨습니다. 2시 22분 꼭 보시라고. 번역가 작품을 이렇게 고를 때 번역가님의 또 기준이 궁금해요. 아 저는 작품을 고르지 않아요. 저는 들어오는 순서대로 다 합니다. 너무 많지 않나요? 이게 근데 제 기준이자 원칙 같은 거예요. 네. 저는 되게 경력이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했었기 때문에 작은 영화사들이랑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화 사이즈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뭐 블록버스터도 있고 작은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처음엔 다 작은 영화들만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 영화를 고르고 그러다 보면 그분들 건 아예 못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의리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세상에. 그래서 그냥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그 나중에 막 되게 큰 블록버스터가 들어와도 그게 차면은 못 받아요. 와. 그렇게 정해놓는 게 차라리 속이 편하더라고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예. 필모가 그렇게 다양하셨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야, 너무 좋은 기준이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해도 참 잘했다는 번역이냐고 이 질문을 많이 보내주셨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없다고 또 대답을 하셨대요. 20번 이상 받았던 질문이고 지금은 예. 더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것보다 아주 흔하고 뻔한 문장을 잘 번역했을 때 만족을 하신다고 이렇게 또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번역가가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질문을 받으면 질문하신 분들은 막 굉장히 멋있는 문장이나 명대사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 텐데 네. 사실 그런 것들은 대사 자체가 좋은 거고 옮길 때 커다란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와. 일단 대사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번역가가 느낄 때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번역은 자기가 써놓고 굉장히 자연스럽고 멋있어서 이러는 건데 아주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아주 간단하게 치면 뭐, Hey, look. How are you? I'm fine. 네. 이런 것들을 잘 옮겼을 때 오히려 더 기뻐요. 아. 가령 뭐 야근하다가 휙 퇴근하는 사람이 굿나잇 하고 퇴근할 때 번역으로는 뭐 먼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써놨을 때도 오 자연스러워. 오. 혼자 너무 이제 뿌듯한 거죠. 뻔하지 않아. 약간 예, 이런 느낌. 그런 거 거죠. 좋아하지. 막 명대사 이런 거 기억이 잘 사실 안 남고요. 극장에 가서 보면 100번 보면 100번 다 쭈마하고 막 오그라들고 그래요. 저 왜 저렇게 썼지? 그런 생각이 들지 딱히 뭐 잘하고 싶은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 되게 그렇군요. 이 질문 재밌어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중 하나로 또 시리즈 빠친코를 뽑으셨다고 시작 단계부터 배우 오디션 단계도 함께 하셨다고요. 예. 그때 처음부터 저한테 막 보여주신 건 아니었고 네. 오디션이 들어갔을 때가 벌써 대본 작업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시간이 좀 촉박해서 어느 분이 될지 어떤 톤으로 하실지를 제가 봐야 좀 이미지를 상정하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그 오디션 뒤쪽쯤 되는 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누가 됐습니다, 누가 됐습니다 소리도 듣고 그럼 저는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아 이분이구나 이분이구나 그 상상하면서 쓰고 유재동 선생님이 이렇게 대화하신다 생각하고 쓰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야 너무 재밌네요. 자 지금부터는 황석희 번역가님이 직접 뽑아주신 명대사랑 함께 할 건데요. 첫 번째 명대사는 영화 데드풀입니다. Here's the thing. Life is an endless series of train wrecks with only brief commercial-like breaks of happiness. This had been the ultimate commercial break, which meant it was time to return to our regularly scheduled program. 네, 어떤 장면이죠? 데드풀에서 그 주인공이 여자친구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불치병이 확 도져서 그 행복한 순간에 팍 쓰러지는 장면이에요. 그 상황을 표현한 대사인데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번역가로서 막 이런 멋있는 이런 라디오쇼에도 나오고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번역가한테는 이런 게 아주 짧은 행복한 광고 같은 거예요. 그냥 번역가의 정규 프로그램은 집에서 막 머리 쥐어뜯으면서 일하고 번역 못했다가 욕먹고 그냥 이게 정규 프로그램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살려고 해요. 그냥 이거는 행복한 짧은 광고야. 네가 정규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도 실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살아요. 너무 좋은 말이네요. 저도 한번 새겨서 들어봐야겠습니다. 이 대사를 뽑아주신 이유가 그래서 번역가로서의 삶과 비슷하기 때문에 뽑아주신 거군요. 예, 맞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을 이야기할 때 데드풀 빼놓을 수 없죠.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원작의 또 세계관을 공부를 하신다고요? 하셨다고요? 그런데 저 말고도 번역가 분들이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아마 특히나 팬덤이 이렇게 좀 두텁고 네. 막 세계관이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팬들이 워낙 지식이 깊으시기 때문에 많죠. 전문가분들이. 예, 또 틀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도 저도 모르던 히어로였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이제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나 이런 것도 뒤져보고 그때는 그래서 좀 또 게다가 제가 그 정도 사이즈 되는 영화를 번역하는 게 처음이었어요. 데드풀이. 그러니까 또 얼마나 의욕이 불탔겠어요. 아 이건 성공시켜야 돼 이런 생각. 그래서 이렇게 명작이 탄생을 했군요. 주인공인 배우 라이언 레이놀즈가 번역가님을 만나고 싶다고 직접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그 이야기 한번 잠깐 같이 들어볼까요? Oh, I love you. I can't believe why didn't you bring him? I want to meet him. I really want to meet him. It's so important. I mean, that guy's also Deadpool. He's those two of us. So I wish I could have. He should have brought him. Hello, my friend. I hope I get to meet you on my next trip to Korea. I would really appreciate it. 와 너무 보고 싶다고 계속 그렇게 너무 사랑해요. 같이 오시지 그랬어요. 너무 만나고 싶어요. 그분도 데드풀이잖아요. 둘이 뭉쳤어야 하는데 왜 안 데리고 왔어요. 번역가님 다음 내한테는 꼭 만나요.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네요. 이 인터뷰 보셨어요? 예, 저도 봤는데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네. 이게 아마 그때 이 프로모션 진행하셨던 분이 약간 질문을 그쪽으로 의도하신 것 같아요. 살짝 이건 진심 같은데요. 살짝 유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정말 보고 싶어 하신 것 같습니다. 번역가님과 라이언 레이놀즈의 인연이 참 남다른데요.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영화만 7편 정도 참여를 하셨다고요. 예. 뭐 그래서 제가 데드풀을 작업하기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영화가 나오면 저한테 의뢰가 오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어도 제가 관심 가는 영화가 있으면 먼저 막 연락해서 달라고 쪼르기도 해요. 서로. 예. 야. 자 현재 데드풀 3의 촬영이 한창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울버린도 함께 나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번역가님도 데드풀 3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너무 기대하고 있죠. 울버린이 나온다는 건 확정이고 지금 코스튬도 노출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네. 뭐 걱정도 크고요. 그렇습니다. 황석희 번역가님이 뽑은 두 번째 명대사는요.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의 한 장면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My dear Evelyn, I know you. With every passing moment you feel you might have missed your chance to make something of your life. I'm here to tell you. Every rejection, every disappointment has led you here to this moment. 네, 올해 한 장면입니다. 와, 이 영화도 정말 자막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박해서 기억에 더 남는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죠? 이 장면은 그 에블린을 만나러 온 그 알파 지구에서 온 남편이 당신은 지금 뭐 어떤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대의 에블린은 지금 본인한테 너무 실망을 하고 있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렇게 자기한테 실망한 사람한테 사실은 그렇게 실망할 게 없어. 이 세상의 모든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실망이나 그런 거절들이 쌓여서 당신을 만들어 온 거야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저한테 되게 위안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사람들마다 저는 뭐 어린 시절이 되게 불우했고 뭐 안 좋아서 아예 치유될 수 없는 상처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있던 상처나 이런저런 것들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다 합쳐져서 현재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치유되지 못할 것, 변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뭐 지금 일이 너무 안 되거나 막 실패해도 네. 지금부터 내가 살아갈 날까지의 나까지가 합쳐져서 완성되는 미래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위안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할 때마다 이 대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그 모든 거절과 그 모든 실망이 당신을 여기로 이끌었어. 이 대사를 키호이 콴도 이 대사를 연기한 분도 이 대사를 명대사로 뽑았었네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를 처음 본 사람들 중 한 명이셨잖아요. 예. 처음 에어올 봤을 때 어땠을지도 기분이 궁금하다고. 안 그래도 되게 기대하던 작품이었고 네. 그래서 의뢰를 받고 좀 재밌게 처음 봤어요. 처음에는 파주에 있었던 어떤 작은 시사관에서 그때 박찬욱 감독님도 오셨었어요. 되게 영화를 궁금해하셔서 이제 몇 명이서 같이 봤는데
와,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좋은 거예요. 뭐 감독님도 시종일관 빵 터져서 보시고 저도 그렇고 보고 나서도 울림이 되게 오래 갔어요. 이런 영화가 흔치는 않은데. 맞아요. 예전에 캐롤도 처음 시사하고 집에 오면서도 마음이 계속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을 맡으면 너무 좋죠. 집에 와서 빨리 작업하고 싶고. 그때 아직 다 완성작인 상태에서 보신 건가요? 아니면은 이거는 완성된 상태로 봤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평소에는 CG 처리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봐야 할 때도 있다고요? 예, 보통은 이제 큰 프로덕션의 경우에 그래요. 뭐 직배사 영화들, 뭐 디즈니, 뭐 소니 이런 영화들은 영화 규모가 크면 클수록 프린트가 뭐 P1, 2, 3, 4, 파이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가면서 막 편집도 바뀌고 CG도 계속. 바뀌고 이래요. 네. 데드풀 같은 경우도 그거는 대사가 계속 바뀌고요. 왜냐하면 히어로가 입을 가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후시녹음으로 이것저것 다 좋은 게 떠오를 때마다 계속 바꿔요. 그러니까 저는 관객들이랑 보는 게 좀 많이 다르죠. 처음부터 엉망진창인 편집을 보기도 하고요. 너무 힘드셨겠네요. 황석희 번역가님이 뽑은 세 번째 명대사는요. 영화 원더에서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Why do I have to be so ugly? You are not ugly, Augie. You just have to say that because you're my mom. Because I'm your mom, it doesn't count? Yeah. Because I'm your mom, it counts the most. Because I know you the most. 영화 원더에서 한 장면 듣고 오셨죠? 어떤 장면이죠? 이 장면은 지금 이 아이가 어기라는 아이인데 얼굴에 선천성 기형이 있어요. 얼굴이 다 이렇게 일그러져 있는 기형인데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놀릴 거 아니에요. 굉장히 아이가 의기소침해져 있고 막 헬멧을 쓰고 다니고 이래요. 굉장히 그날도 하루가 힘들어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이제 막 징징대는 장면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넌 안 못생겼어. 안 못생겼어. 넌 멋있어. 넌 좋은 아이. 막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이가 안 믿어요. 아이가 안 믿고 엄마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엄마 생각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뭐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엄마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니까. 근데 이 대사가 너무 뻔한데도 울림이 있는 게 보통 우리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아끼는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가장 친한 친구고 이런데 그 사람들의 의견에는 귀를 전혀 안 기울이고 세상에서 내 인생에 1% 지분도 없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견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평소에 생각을 못하고 있던 것들 그래서 이 대사를 듣고 아 맞다 나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를 생각하는 시선이나 의견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네요. 예, 너무 뻔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되게 부모가 되기 전에 본 영화였는데 지금 보면 더 좀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지금 듣고 있는데도 굉장히 울컥했습니다. 굉장히 눈이 촉촉해지셨어요. 갑자기. 네,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가끔 뭐 악플에 시달리면 막 왜 그런 거를 신경 썼나 싶네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아 근데 벌써 끝날 시간이라니 세상에. 우리는 광고 듣고 와서 황석희 번역가님과 끝인사 마지막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박하선의 시네타운 지금까지 황석희 번역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우 너무 아쉽습니다. 와 진짜 금방 가네요. 네. 아 오늘 시네타운과 함께하신 소감 마지막으로 듣고 네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아 너무 바쁘시겠지만 제가 시네타운에 7년 만에 왔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DJ님이랑 거의 한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요. 아 진짜요? 예. 아니 제가 79년생이니까 아마 또 한 7년 뒤쯤 불러주시면 그때 이제 시은이 넘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때까지 해야겠네요. 제가. 만약에 그때까지 계시면 또 그때 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뭐 아쉽지만 뭐 보내드려야죠. 끝곡은 영화 데드풀에서 웨메의 Careless Whisper입니다.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립니다. 클로즈멘트 부탁드려요. 오늘도 영화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ello.